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상소문 형식의 시무 7조를 올린 진인 조은산을 향해 림태주 시인이 답글을 게재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림태주는 지난 28일 하교 시무 7조 상소에 답한다는 제목의 글로 시무 7조 청원에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림태주는 시무 7조를 향해 너의 문장은 화려하였으나 부실하였고 충의를 흉내내었으나 삿되었다. 너는 헌법을 들먹였고 탕평을 들먹였고 임금의 수신을 논하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언뜻 그럴듯했으나 호도하고 있었고 유창했으나 혹세무민하고 있었다. 편파에 갇혀서 졸렬하고 억지스러웠다며 나의 진실과 너의 진실은 너무 멀어서 애달팠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아직도 흙과 백만 있는 세상을 원하느냐, 일사불란하지 않고 편전에서 분분하고 국회에서 분분하고 저작거리에 분분한 그 활짝 핀 의견들이 지금의 헌법을 원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백성의 욕망을 인정하라고 하였다. 너의 그 백성은 어느 백성이냐? 가지고도 더 가지려고 탐욕에 눈먼 자들을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퉁치는 것이 아니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림 시인은 세상에는 온갖 조작된 풍문이 떠돈다라면서 정작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학문을 깨우치고 식견을 가진 너희 같은 지식인들이 그 가짜에 너무 쉽게 휩쓸리고 놀아나는 꼴이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섣부른 부안회동은 사악하기 이를 데 없어 모두를 병들게 한다. 내가 나를 경계하듯이 너도 너를 삼가고 경계하며 살기를 바란다. 나는 오늘도 백성의 한숨을 천명으로 받든다고 했습니다. 이를 두고 조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백성 1조에 답한다는 글로 재반박했습니다. 해당 글은 집 없는 3천만이 2천만을 짓밟는 게 정의냐라는 내용입니다. 반응이 센 뉴스 CBC